생각하면 좋아? 아니 우리 지영이가 돌아온 거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어? 아 우리 돌아 어떡해? 아, 이제 돈 좀 벌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어머 아 도시 엄마지. 엄마가 그랬지. 엄마가 지영이 돌아라고 기자들한테 까발린 거지, 그치? 아니야. 아니, 엄마도 속상해 죽겠는데 왜 너까지 이래. 내가 내 딸을 왜 까발려. 엄마가 저번에 그랬잖아. 지영이 돌아온 거 다 까발릴 거라고.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지. 니들이 날 버리겠다고 하니까. 엄마 좀 제발 마지막이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. 엄마잖아. 엄마밖에 없다니까? 아니라고! 근데 사실은 내가 말실수를 좀 하긴 한 것 같아. 이제 말실수? 그날 공대표가 찾아와서는 자꾸 지영이가 돌아가 아니냐면서 너랑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다고. 근데 내가 그날 술을 좀 취해가지고 내가 우리 도라는 지영이가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그것까지 말 못하지 이렇게 내가 말실수를 좀 한 것 같아. 뭐? 근데 증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공대표 그놈인 것 같아. 그놈 도시가 나 좀 믿어줘. 야 내가 공대표 찾아가서 내가 한마디 할까? 내가 귀싸대기라도 좀 때릴까? 내가? 어? 그러니까 결국 엄마 때문이거네. 엄마만 말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, 그지? 도시가 너까지 왜 이래 나한테. 엄마 속상하게. 엄마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. 뭐 돌아 도준이가 좋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싫고 뭐 대신에 이 집은 엄마 알아서 해. 근데 한 번만 더 돌아랑 도준이 앞에 나타나서 돈이 어쩌고 하면은 내가 이 집도 빼버릴 거야. 아니야 도시가. 엄마. 우리 이 시간을 끝으로 진짜 절대로 다시는 보지 말자. 아니야 도시가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닌데 도시가 나 아니야 도시가. 엄마 어떡해.